네, 안녕하세요. 대구 캠핑리버입니다. 예, 오톤 메조리나 텐트에 여러가지 액세서리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겨울이니까 겨울에 인기 있는 아이템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은 윈터 후드라는 제품인데요. 네, 오톤 메조리나 제품 같은 경우에는 3계절용으로 아주 좋은데 공개에는 조금 추운 게 있어요. 순정으로 나오는 윈터 후드라는 제품입니다. 이 정도 되는 주머니에 들어가 있고요. 장착을 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조금 이따 장착하는 방법을 보여줄 건데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보통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정문인데요. 정문에만 출입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지퍼로 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찌찌기가 두 군데가 되어있어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좀 더 기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밑에 줄에다가 아래쪽으로 넣어서 찌찌기를 붙여주시면 예, 완벽하게 방풍이 됩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자주 하시게 되면 좀 불편하시니까 평소에는 제가 봐서 이렇게 놓고 쫙쫙 이렇게 그냥 쓰시는 게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굳이 이 밑에까지 뭐 부술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사다리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이거 사용하실 때는 인터 후드 출입구 올려주시고 낮에는 얘를 이제 갑니다. 잡아가지고 밀어주세요. 그리고 뒤에 주고 그리고 찍찍이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잘 묶어주시면 그래서 메인 출입구가 나와 보이게 해서 사드 이용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면 되고요. 이제 저녁에 주무실 때는 얘를 풀어가지고 들어가요. 여기 보시면 은색 전체적으로 은색으로 보이시는데 여기 알루미늄 분체 도장이 되어 있고요. 이 알루미늄이 코팅되어 있어가지고 반열 효과를 극대화시켰습니다. 물론 방수되고요. 그리고 방풍 기능, 그리고 반열 기능이 아주 우수한 특수 원단입니다. 일반 원단하고 다르고요. 겨울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측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측면에는 보시면 예, 메시망이 있어요. 이 정도 환기를 위해서는 이쪽에 창문 열심히 이쪽으로 통풍이 들어가고 이쪽에도 예, 막혀 있습니다. 이쪽에도 뒤쪽에는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꼭 저쪽으로 한쪽으로만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윈터 후드의 특징입니다. 양쪽 다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쪽만 할 수 있고요. 이쪽 반대쪽 앞면도 이렇게 정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설치를 한 거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 텐트가 차 위에 실제 장착되면 위에 높기 때문에 펼친 상태에서 붙이기는 어렵고요. 뚜껑을 살짝 열어가지고 그리고 손이 여기 대일 만큼 열어줍니다. 손을 들어서 열어주시고 찍찍이를 이용해 펼치는데 제품을 개봉을 하신 다음에 네, 이쪽 부분 제일 왼쪽 부분을 찾으시고 아래 위 부분은 찍찍이가 있는 부분이 상단, 그리고 줄이 있는 부분이 하단입니다. 그리고 상단을 찾으시고 이 뒤쪽 부분에 보면 첫 번째 삼각형 메시망이 있어요. 이 부분을 찾으셔서 여기 가서 여기 센터 부분 보이시죠? 위에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찍찍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잘 붙습니다. 작업은 편하게 할 수 있고요.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여기 지퍼로 연결하게 되겠습니다. 조금 떼주시고요. 여기 빼고 지퍼 넣고 내리시고 다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장착은 다 됐고요. 열어서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딱 닫아주시면 됩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채찍이 되어 있어요. 상단에 보면 채찍이 있고 본체 상단에도 보시면 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기 전에 이 부분에 풀어주시고요. 이쪽도